들을 건데요.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지금 작업해 봅니다. 맨 네. 아래는 굵은 난석으로 배수층을 하고요. 그 위에 또 중간치 난석으로 배수층을 만들고,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가역기를 하나 심고, 또 집에서 기르던 꽃이 피는 앵초를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흙을 다 털어가지고요. 우와, 당신 설명 잘해요. 배치를 했습니다. 흙을 테라리움에는 배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줄때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다육이랑 꽃 피는 거 하나 심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물을 닦아서, 돌을 닦아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테라리움 작품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과정이고요. 끝나면은 다시 상토를 지금 테라리움 작품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다 작품으로 해 놓은 것들이랍니다. 분홍 안개꽃이 예쁘죠? 지금 앵초꽃이랑 선인장이랑 테라니움 해는 중이랍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이런 걸 잘해요? 아이고, 인터넷에서 다 보고 인터넷에서 습관했습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인터넷 좋으네요. 와, 그렇게 하니까 더 이쁘게 찍혀요. 앵초는 내가 씨앗 뿌려서 키운 거고요. 그랬더니 꽃이 폈고요. 요거는 선인장이랍니다. 예쁘죠? 여보, 나 설명도 잘해요.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어? 대답이 없네요. 대답이 없어서 지금 분홍 안개꽃 찍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씨앗 뿌려서 키운 꽃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하고 오늘은 테라리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 잘한다. 와, 당신 테라니움 선수 같아요. 제가 물은 잘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테라리움은 배수 물이 밖으로 안 빠지기 때문에 물줄때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흙을 닦아서 마사예요? 아니, 마사가 아닌가 보다. 나는 잘 몰라요, 이런 거. 우리 신랑은 이런 거잘 아릅니다. 난석을 난석을 위에다가 이렇게 깔깔 쳐. 닦아서 위에를 다 배수층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아, 난석을 깨끗이 씻어서 위에 배수층을 덮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물 빠짐 잘해라고요. 와, 작품 하나 탄생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도 잘할까요? 와. 할때 유리면에 먼지가 안 붙도록 조심조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예쁘다. 당신 설명도 잘했네요. 와, 신기. 와, 앵초코사 잘 자라거라. 여보, 꽃피니까 이쁘긴 이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앵초꽃이, 옆에서 보시면은 앵초꽃은 약간 높게 심고 다육이는 좀 낮게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단조롭다 싶을 때 테라리움 막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해서 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좀 너무 크다 싶을 경우에는 작은 거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다음에 요 다육이 식물, 다육이 옆에 있는 요 난석을 하나씩 하나씩 젓가락을 통해서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아,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세요. 여기 위에다가요, 예쁘게요. 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 이쁩니다. 배수층 한번 찍어주세요. 배수층, 아, 네, 여기. 네. 아, 여기서부터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네. 꽃을 심은 거. 와, 당신 잘해요. 요 위에다가 올려놔 볼까요? 요 위에다가 올려놔 보세요. 우리 신랑이 말도 잘, 참 잘 듣네요. 와, 이쁘다. 쩍쩍쩍. 완성입니다. 테라니움 완성입니다. 여보, 나 유튜브 보고 잘 테라 리움. 와, 이쁘다. 테라리움입니다. 앵초꽃 선인장 테라리움 만들었습니다. 와, 이쁘다.